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7월 첫째 주 범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국내 전도위원회 군선교팀이 육군 54단 신병교육대 강철 새빛교회를 방문해 찬양예배와 진중 세례식을 섬겼습니다. 군 장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으로도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다가오는 토요일과 다음 주일 또 그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최고의 코치 예수님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유치부 어린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묵상할 말씀은 시편 18편부터 30편까지입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나의 양식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7월 첫째 주 범어 뉴스를 마칩니다.